펼쳐지고 있는 홍천 종합 경기장입니다. 아, 앞선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예, 3쿼터까지는 거의 뭐 3포인트 이길 것 같은 경기였는데 네. 4쿼터에 갑자기 큰아이 공격력이나 수비력이 확연히 180도 달라지면서 1점 차에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맨 처음 3포인트에 박스아웃을 못해서 이기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네. 또 박스아웃을 못해서 우는 경기로 김경 선수가 마지막에 리바운드 잡아주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20대부 결승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증평 AJC 선발 라인업인데요. 23번에 김동우, 7번 김기성, 27번 유윤종, 28번 함승훈, 9번에 양대웅이 베스트5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맞상대하게 되는 팀은 강원 영월 HOT팀인데요. 팀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HOT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HOT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HOT 하면 뭐 아이돌... 네, 아이돌 가수, 네. 캔디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네. 홍천 오리지널 팀. 그래서 HOT군요. 네, 알겠습니다. AJC는 어떤... AJC는 제가 못 물어봤고 HOT는 제가 홍천 오리지널. 네, 홍천 오리지널. 그런데 HOT 하면 좀 정감이 가잖아요. 네, 네. 느낌이라서 물어봤죠. 홍천 오리지널 팀의 선발 베스트 5입니다. 9번 이주호, 20번 이찬희, 32번에 이진규, 33번 성기동, 66번 조건희 선수입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그 재밌는 팀명을 가지고 있는데 AJC는 저희가 결승전 승리를 한다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왜 AJC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코트 위에 올라왔고 이제 팁오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명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20대부 결승전 또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길 저희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럽포랑 20대부는 확연히 경기 스타일 자체도 많이 틀릴 거예요. 20대부들은 워낙 젊고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 빠른 경기라든지 슛 적중률이 아무래도 높을 거예요. AJC의 성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HOT. 저희가 팀명을 이렇게 콜할 때 굉장히 조금 정감이 가고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1번의 김동우 선수가 3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의 선수 출신 선수들이 두 명씩 포진이 되어 있는데 먼저 HOT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의 남궁준수 선수와 11번의 안웅현 선수가 선수 출신이라고 하네요. 또 AJC에서는 11번 김동우 선수와 5번 선수죠. 김기성 선수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과 레이업으로 5득점을 해주고 있고 지금 HOT 같은 경우는 저번 대회에서도 그랬는데 강원도 팀 20대부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바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2쿼터, 3쿼터 서슴서슴 좋아지는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아요. 예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 HOT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 홍천 오리지널 팀인데 이 오리지널 팀이 지금 아직 뭐 퍼퍼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때 베이스라인 타고 가면서 주심의 히스를 불립니다. 문광기에서 20대부 강원도 팀이 연합팀인데 네. 그때 경기할 때 10대 0으로 뒤지고 있는데 그걸 업고 5점 차로 이겼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남궁준수 선수와 그리고 네. 안웅현 선수가 주축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남궁준수와 안웅현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준수가 앞쪽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주심의 힙스를 불립니다. HOT 선수들 굉장히 표정도 팀명만큼이나 굉장히 밝아 보이거든요. 예, HOT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곳이 강원도 자기 집이 안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어이고 지금 또 뺏겼죠. 아이고 이거는 2점에 뭐, 이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HOT입니다. 저도, 예열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모르게 이 네. 짜임새 있는 아이고 소리가 나왔는데 돌아서는데 패스를 AJC가 갖다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친구가 혹시 엑스맨 아닐까요? 앞선 경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양팀 두 선수들입니다. HOT가 속공 파고듭니다. 2점 올려놓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예열을 하고 있죠. 역전에 성공하는 HOT. 예, 5점 주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6대0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이찬희 선수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2점 올려놨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지만 HOT가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챕니다. 속공
그대로 레이업 하는 순간 플락샷 AJC. 아 7번의 이규환 선수죠. 뭐 배구 선수 스파이크 때리는 듯이 지금은 아. 3대1이었거든요 지금 한번 느리나면 보시면 거의 스파이크 수준이었어요. 보이시죠? 저렇게 높게 뛰어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타이밍이 워낙 블럭킹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안쪽으로 파고 틀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AJC 천천히 공격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주심의 파울. 이번에는 7번 이규화 선수가 볼을 핸들링하고 있을 때 파울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AJC 정면에서 파고 듭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5번에 김기성 선수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양 팀 모두 팀 파울 두 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1쿼터 3분 20여 초입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AJC입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석점 계속해서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예, 김동훈 선수가 리버스 웨이크 이은 리버스 슛까지 잘 연결이 됐는데 남궁준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웨이크를 쓰고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HOT팀은 경기 초반 약간 수비를 조금 설렁설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쉽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AJC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가는 상황에서 주심에 히스를 올립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수비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무서운 선수들인데 이게 팀 색깔이에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전략, 이게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팀 컬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앞선 공격에서는 AJC가 공격 리바운드 3개를 연속해서 따냈단 말이죠. 네네네. HOT 팀 선수들이 경기 초반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는 와중에 5번 선수가 3포인트를 넣으면서 예, 10대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가로채기에 이어서 속공 그대로 올라갔지만 이때 주심의 히슬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남궁준수 선수도 지금 이제 심판의 콜이 나왔는데 네. 옆에 그냥 있었는데 파울을 불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 느린 금일 아 이거는 이제 3포인트 들어간 네, 점이고요. 장면이었죠? 네. 5분의 이주호 선수가 우중간 45도에서 정확하게 꽂아놨습니다. 지금 AJC는 11번과 5번 선수 김기성과 김동우 선수가 잘 풀어주고 있고 네. HOT는 지금 이제 뭐 처음 6점 넣은 이후에 네. 처음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은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은데 팀 색깔이 이제 좀 약간 스무스하다가 타이트했다가 이런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뒤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3, 4쿼터 그리고 앞으로 2, 3, 4쿼터 보면은 정말 이 HOT가 어떤 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반 점수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놓고 있는 AJC입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12대 6, 6점 차 앞서 나갑니다. HOT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외곽 파고 드는 상황에서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HOT 남궁준수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만지면서 공수에서 많은 관여를 해주고 있네요. 남궁준 선수가 센터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네. 가드 포지션에서 어시스트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스텝이 끌렸죠. 상황에서 트래블링 선언됩니다. 아, 근데 이 트래블링 같은 경우는 네. 예, 트리블링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초반 HOT 팀의 감독님도 그렇게 막 마음이 좀 급해 보이지는 않는 표정이에요. 예. 팀의 색깔인가요?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급한 쿼터가 3, 4쿼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다급해지겠죠. 양 팀 선수들 계속해서 교체 서로 이제 턴오버를 하면서 작전 타임 불렀습니다. 경기 초반에 확실히 HOT가 뜨거운 한 1분여 정도를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는 AJC가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예, AJC는 지금 이제 차분하게 공격을 잘 풀어주고 있는데 네. HOT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공 레이어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은 안웅현 선수가 이후엔 그렇다 할 공격을 못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남은 1분 25초 1분 25초 동안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예, HOT입니다. 반면에 AJC는 또 HOT가 경기 후반에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점수차를 좀 확실히 벌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AJ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OT가
버퍼링이 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빨리 잠을 재우,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네. 길을 확 죽여놓을 필요가 있는데 HOT는 그 길을 더 일어서려고 하는데 언제 일어설지는 몰라요. 이 선수, 이 팀 색깔 자체가 그래요. 과연 HOT는 언제 일어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남궁준수가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AJC 속공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었는데요. 그대로 레이업 블락샷! HOT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레이업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골 밑에 남궁준 선수가 아까 전에 이규하 선수의 블락킹을 대갚아주고 있어요. 또 블락에는 블락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HOT. AJC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남궁준 선수가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플로터로 잘 처리해줬습니다. 두 양팀 모두 경기 막판, 1쿼터 막판에 또 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HOT, AJC의 역공. 공격 넷, 수비 셋에서 주심에 히스를 불렸습니다. 근데 캐스터님이 HOT, HOT 하니까 네. 저도 모르게 괜히 춤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팀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때는 이제 90년도 이제 제스키스 HOT 많이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으로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클리삐라고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뭐 아이돌이 그때 한참 유명할 때인데 네. 클리삐까지는 이제 아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워낙 그 HOT하고 제스키스가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점수는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7점 차. 예,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 나면 한 3, 4초 정도 남은데 이제 AJC 같은 경우는 그 남은 3초나 4초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남궁준수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안웅영에게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안웅영은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어졌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지금 속공인데요. AJC 멍거리 석점! 아! 인앤아웃! 지금도 들어갈 뻔했는데 예 강원도의 힘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늘 수 없다. HOT 막아주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링은 강원도거든요. 네. 강원도기 때문에 AJC를 벗어나 지금도 이거 어려운 동작인데 엘리우베스의 예, 예. 이은 남궁준수의 엘리우베이 이은 또 이 옆에서 정상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켜 쏘는 스타일이었는데 깔끔하게 남궁준수가 잘 처리를 해줬고 AJ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대 10으로 앞서고 있는데 네. 지금 HOT가 한참 물을 올리기 전에 많은 득점을 지금 2, 3쿼터에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양팀 선수들 아주 템포 조절을 잘해주면서 또 멋진 공격이 나와야 될 때는 양팀 선수도 아주 좋은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느린 남이거든요. 갔다가 오는데 이거를 뺏겼어요. 경기 초반에 예, 안웅현 선수죠. 안웅현 선수가 득점 예. 연속 득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AJC 선수가 방심을 한 거죠. 안웅현 선수 설마 죽겠어요 돌아왔는데 공이 와 있어요. 자석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서 7번 예, 이규하 선수가 블락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속공으로 펼쳐 갑니다만 곧바로 블락으로 응수해줬던 HOT였습니다. 돌아서는 성작 리버스 레이업까지. 예, 김동훈 선수가 남궁준수의 블락을 피하면서 회크를 잘 해줬죠. 2쿼터 AJ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이번에 김기성이 그대로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HOT가 천천히 볼을 끌고 오고 있는 10분의 성기동 선수. 남궁준수가 한번 봤었는데 남궁준수 열렸습니다. 그대로 석점 안 들어갔고요. AJC의 리바운드 따냅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AJC. AJC 5번 김기성 선수가 외곽에서 김동 선수가 큰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HOT는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확실히 야투 석점에서 김기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이고요. 지금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남궁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백보드. 아 이거 쉽지 않은 동작인데 오늘 어려운 동작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JC가 드리블에 들어갈 때 주심의 힛을 확실히 20대부라 뭐 플레이라든지 힘이 넘치는 게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이전 경기보단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대로 석점 꽂아놓았던
AJC 베이스라인 안쪽 파고 들면서 하지만 이때 트래블링. 예, 7번의 이규호 선수가 트래블링이 됐고 지금 양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쿼터부터는 이제 슬슬 예, 몸이 풀렸기 때문에 플레이들 자체가 워낙 이제 골 결정력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외곽 석점 그대로 올라갔지만 에어볼 AJC가 공을 따냅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기성 선수 3점 라인 걸쳐 있으면 무조건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꺼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석점 던졌습니다만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링을 못 맞추네요. HOT가 비하인드 드리블 할 때 조심히 했어요. 김기성 선수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네. HOT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김기성 선수가 연속해서 3개의 3점 슛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뭐 슈터는 자신 있게 던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자신 있게 던지지 못하게 HOT에는 저지를 해줘야 됩니다. 왼쪽 외곽에서 석점 다시 들어갔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AJC.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먼 쪽에서 정면 미들레인지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는 HOT에게 빠르게 속공 전개합니다. HOT 남궁준 수가 예, 9번에 이찬인가요? 이찬희 선수였네요. 예. 이찬희 선수가 속공을 전개할 때 주심이 휘슬 불었습니다. 예, HOD 같은 경우는 안웅현 선수가 3점 슈터인데 네. 이 전때 이제 문광부 20대 강원도 팀 대표로 했었는데 3쿼터까지 서울이랑 12점 차였는데 네. 4쿼터에 무려 3점 슛 4개를 넣으면서 강원도가 이기는 경기였었는데 네. 좀 이제 마지막에 남궁준 수가 2대2 플레이하면서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했지만 정말 좋은 강원도와 서울연합팀의 경기였습니다. 또 4쿼터에 역전하면 또 팀에 있지 않겠습니까? NBA에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투 2구 성공시키는 HOT입니다. AJC가 경기를 한 템포 늦춰봅니다. 정면에서 김기웅이 외곽 빼줬고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심의 휘슬. 예, 11번 안웅현 선수의 파울이죠. 계속해서 그 AJC의 공격은 김기성 선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김기성 선수가 이제 김동훈 선수와 같이 공격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고 네. 예, 확실하게 2대2 플레이를 AJC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입니다. 안웅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달고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예, 안웅현 선수가 지그재그 스텝하면서 아 여기는 지그재그 스텝하는 그 탈춤인가요? 아 응원을 정말 여성분이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 HOT의 벤치였고요. 자기 이미지를 버렸어요. AJC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 석점 페이크 이후에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는 HOT. 확실히 골 밑에 남궁영이 리바운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대쪽으로 석점 라인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HOT 같은 경우는 다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 몸이 대표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안웅현 선수가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까지 레이업으로 두 점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HOT의 공격. 남궁준수 와이드 오픈 찬스. 리바운드는 AJC에게 한 템포 늦춰보는 AJC 외곽에서 공 돌리다가 다시 한번 패스합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안 들어갔어요. HOT 다시 한번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이찬이죠. 이찬이 1대1 1대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페이크 동작 아~ 득점 깔끔하게 잘 처리해줬어요. 이번에는 페이크 동작에 속아 넘어갔던 AJC 수비입니다. 예, 강원도 사목장인데 상당히 이제 골을 넣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점수차는 어느새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온 HOT를 AJC가 또다시 두 점차 석점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성이 HOT 수비를 지금 허점을 공을 안 보고 있으면서 김동호가 눈을 맞추면서 백도 플레이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 후반 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점점 손발이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예열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느린 화면인데 이 부분인데 지금 HOT 선수가 지금 완전 수비수들을 보기만 하고 공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백도어 플레이를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찬희 선수의 페이크 이후에 깔끔하게
잘 처리해줬습니다. 양팀 선수 아주 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 쿼터 20대 17 석점차 AJ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2분여 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또 우리 감독님이 잠깐 비춰지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HOT 벤치 분위기는 다른 팀들보다 굉장히 밝아 보여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강원도에서 하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들 자체도 워낙 젊고 또 이제 A 바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말썽을 좀 하는 친구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하지만 네. 어찌됐건 그 형님들은 또 아우들이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HOT의 공격입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안웅현이 다시 한번 9번 이찬희에게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AJC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올라가지만 이 공은 어디로? 공격권은 HOT에게. 아, 저 여자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겠죠. 지금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제 포기한 건가? HOT의 공격입니다. 9번 이찬희가 안쪽 바운드 패스 이후에 득점 인정 반칙. 지금 이찬희 선수가 잘 찔러줬는데 예, 6번 선수도 처리를 깔끔하게 바스켓 카운트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지봉환 선수인데 아주 좋은 팀플레이가 이어졌던 HOT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찬희 선수가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올라가는 상황에서 손을 쳤다는 주심의 판정.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20대 20 동점을 만들고 있는 HOT입니다. 지봉환 선수가요? 그렇죠. 네. 지봉환 선수가 넣으니까 HOT 벤치가 들썩였어요. 오, 그 의미는 뭘까요? 평소에 득점력이 조금 빈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AJC 외곽에서 공 돌리는 상황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예, 이찬희 선수가 무릎까지 꿇면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예, 파울이 지적이 됐고 팀파울 생각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AJC는 팀파울에 걸린 상황이고 HOT는 한 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득점 성공! 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HOT 같은 경우는 지금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듯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리바운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있고 공격 실패. AJC 리바운드는 HOT에게로. 지금 보시면 AJC의 11번 김동우 선수가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HOT가 간파를 해내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수비로 공격을 끊어내는 모습이네요. 예, 지금 이제 김동우 선수가 레이업에 들어갈 때 안우경 선수만 볼 쪽으로 공을 잡으면서 네. 예, 스틸을 이은 속공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6번의 지봉환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투 쏠 때 한번 보죠. 벤치의 반응이 어떤지.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아, 벤치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다들 의외다 이런 표정을. 근데 지봉환 선수 슛 쏘는 거 보면 정말 슈터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깔끔하게 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기가 잘 다져진 듯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벤치의 반응은 왜 그럴까?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C의 공격. 이 쿼터 어느새 남은 시간은 25초. AJC가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고 들면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뱅크샷 성공. 두 점 득점. 이제 뭐 마지막 HOT의 공격을 하고 나서 예, AJC 같은 경우는 지금 팀 파울을 걸려 있기 때문에 파울 없이 디펜스를 해야 되고 예, HOT는 공격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3초 남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데 AJC 팀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웅현 선수가 슈터기 때문에 자유투가 그래도 정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뭐 김기 선수는 파울이 아니다. 네. 예, 정상적인 수비를 했다는 얘긴데 심판은 네. 푸싱 파울로 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5분의 김기성 선수였고요. 1구 들어갔습니다. 예. 안웅현 선수가 지금 외곽 슛만 안 터졌을 뿐이지 수비라든지 석공에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네. HOT의 안웅현이 1구 성공했고 2구는 들어갔습니다. HOT가 넉점차 3.5초 넘긴 상황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샤클락 관계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2쿼터 종료됩니다.
예, 26대 22로 HOT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풀리면서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고, 골밑에서 남궁준수가 확실하게 버팀을 해주면서 안웅영, 지봉환 선수가 잘 이끌어줬고, 지금 뭐 AJC 같은 경우는 김기성, 김동우 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HOT는 말씀해주신 대로, 강우현 해설위원회 말씀해주신 대로 예열을 마친 이후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과연 양 팀의 경기 후반전엔 어떻게 3, 4쿼터가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안웅영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어졌고, 지금 마무리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안웅영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안웅영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점에서 김기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이고요. 지금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남궁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 안웅영이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달고 레이어! 이제 골을 넣으니까 즐거워하고 있어요. 점수차는 어느새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온 HOT를 AJC가 또다시 두 점차, 석 점차로 벌리고 이어갑니다. 이찬이죠. 이찬이 1대1. 1대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페이크 동작.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어! 득점 성공! 지금 이제 어느 정도 HOT 같은 경우는 지금 AJC가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고 들면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뱅크샷 돌리고 있습니다. 파고 들면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뱅크샷 성공. 두 점 득점. 네,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곳이 강원도. 자기 집이 앞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 지금 또 뺏겼죠. 이거는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투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투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리바운드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이제 20대부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쿼터 HOT가 넉 점 앞선 채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HOT입니다. 골 밑에서 움직이는 순간 주심의 휘슬. 예, AJC 12번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죠. 양대웅 선수인가요? 네. 양대웅 선수가 3쿼터에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남궁준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이어줍니다. 무빙 동작 이후에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HOT 외곽 쪽 정면입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안웅현 선수까지 터지면은 HOT 지금 불씨를 더 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정면에서 안웅현 선수의 깨끗한 3점이 이어졌고요. 그대로 석점으로 응수하는 AJC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은 HOT 3, 4쿼터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안웅현 선수가 AJC한테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1, 2쿼터에는 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7번 선수 지금 디펜스 하는 보면 핸즈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바짝 붙어서 예. 패스를 받은 이후에 그대로 올라갔었던 석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안웅현 터지고 있습니다. AJC 지금 디펜스 하는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안웅현 전혀 경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강우영 해설위원 말씀대로 안웅현 선수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블락샷까지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HOT 지금 AGC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경기할 때 약간 그 회장님이 HOT 선수들한테 좀 약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HOT 선수들도 지금 뭐 지금 10점 차 앞서지만 7분 경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5번 선수 김기섭 선수의 석점은 빗나갔고요. 남궁준수가 패스할 때 아웃 오브 바운드. 지금은 이제 남궁준 선수가 안웅현 선수가 지금 불이 붙었기 때문에 찾아줬는데 네. 안웅현 선수와 손발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은 턴오버를 기록했던 남궁준수였고요. AJC 어느새 10점차 뒤져있는 상황입니다. 3쿼터 5분여 남은 상황. 좌측에서 드립을 치고 있는데요. 샤클락 10초 정면을 파고 듭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AJC 외곽으로 다시 한번 정면에서 김동우가 드립을 치면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 지봉환 선수죠. 공격 성공이은 추가 득점 인정 반칙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지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HOT의 그런 끈끈한 수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금 HOT 같은 경우는 공격이라는 수비가 확실히 김동우 선수를 잘 마크하면서 네. 뭐 안용윤 선수가 외곽슛 두 방이지만 그 전 이제 1쿼터부터 김동우 선수가 묶이면서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용윤 선수의 석점포 두 점으로 3쿼터의 분위기는 HOT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AJC 공격인데요. 외곽으로 빼줬고 그대로 석점! 던지는 순간 주심의 파울 선언. 예, 지금 AGC 같은 경우는 김동우 선수 그리고 김기수 선수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묶이게 되면 그렇죠? 경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안우현 선수가 지금 마크를 잘 해줬는데 예, 아쉽게 3점 파울이 나오면서 3샷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AGC에서는 김동우 선수와 김기섭 선수가 조금 터져줘야 되거든요. 반면에 HOT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할 때 이 두 선수만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GC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구는 불발. 김동우 선수 마지막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32대 24, 8점 차. 3쿼터 4분여 남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주호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내줬고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그대로 레이업! 2점 성공! 안우현 선수가 이 3점슛 터진 이후에 드라이빙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있는데 자신감이 지금 물이 올랐어요. 정말 올라갈 때 군더더기 없는 레이업이었거든요. 마치 돌고래가 물을 뿜다 탄. 네, 위로 아까 전에는 성공할 때 전반전 보시죠. 점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렇죠? 네. 후반전에 사뭇 점프하는 게 확 튀어오르는 게 예, 물고기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고 있어요. 물고기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면서 2점을 성공했던 11번의 안우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ADC의 공격. 이때 주심의 히스. 굉장히 아까 석점 슛을 쏠 때도 그렇고 지금 드라이브인을 할 때도 그렇고 안웅현 선수 굉장히 폼이 부드럽다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그 느끼게 하거든요. AJC의 공격은 빗나갔고 외곽으로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석점! 안 들어가요. 아 지금 AJC 같은 경우에는 석점이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조금 시도를 하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예, 이제 미들슛이라는 찬스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네. 김동우 선수가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황에서 인바운드 들어왔는데 석점, 미스할 뻔했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AJC 샤클락과 함께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1분여 사이에 AJC 선수들이 3점 슛을 한 5개 정도를 연속해서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제 막 외곽 슛이 먹히지 않을 때는 네. 어떤 다른 플레이를 준비를 해놨으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할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은 경기가 외곽이 안 들을 경우에는 패인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다시 한번 안운영이 던져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금 공격의 루트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 AJC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 55초. 공격권은 AJC. 선수들도 이제 결승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총 남은 시간을 모두 계산해 봐도 10분여가 채 되지 않거든요. 어렵지 아 이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온 선수들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심판 콜 미스라고 생각을 해서 HOT의 공격입니다. 남군준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 빼줬고요. 다시 한번 주심의 히스. 지금 이제 샤클락이 잘못됐다서 기록석에서 다시 확인하고 심판이 14초 샤클락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격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에 24초가 아닌 14초 샤클락이 주어집니다. 안운영이 외곽에서 안쪽으로 쓰려고 했습니다만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샤클락 5초, 4초, 3초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하는 HOT. 예, 안운영과 남궁윤수 워낙 코미플레이가 잘 이뤄지다 보니까 AJC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또다시 석점 던지는 AJC 계속 안 들어가요. 아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AJC 하지만 이때 주심이 히스를 붑니다. 앞선 상황에서 안웅현 선수가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주는 플레이 아주 좋았거든요. 남궁준수와의 콤비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안웅현입니다.
외곽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AJC. 지금 AJC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어떤 소스무책으로 던지다 모은 것보다 이주호의 멋진 레이업! 리버스 레이업 성공하면서 두 점 앞서 나갑니다. 예, 뭐 지금 AJC 같은 경우는 뭐 외곽슛만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안 풀리는 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AJC입니다. 두 점 올립니다. 예, 김기성과 김동우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뛰어주고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이 지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선수에게 A패스 이후에 득점까지 이런 공격이 조금 다양하게 필요한 AJC거든요. 예, AJC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득점을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샤클란 6초 남기고 리버스 레이어 다시 한번 HOT 두 점 성공합니다. 뭐 지금 HOT 벤치는 뭐 잔치 분위기예요. 경기도 끝나기도 전에 3쿼터 남은 상황은 8초, 7초 정면에서 석점! 결국에는 터지고 맙니다. AJC 아 조금은 저 석점이 조금 일찍 터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외곽슛이 지금 뭐 계속해서 쏘고는 있지만 퍼센테이지 봤을 때는 뭐 한 10%에서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김기성과 김동호 커팅 플레이한 찔러주는 패스 그런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AJC 같은 경우는 외곽슛 의존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선수의 석점이 있기 전에 리버스 레이업 아주 멋진 두 점에 성공했던 HOT고요. 이제 경기는 4쿼터, 한 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제 11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HOT인데 AJC로서는 4쿼터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일까요? AJC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외곽슛 위주보다는 석공이라든지 커팅이라든지 2대2 플레이 전반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2대2 플레이보다는 그냥 한 명이 달고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안웅영과 남궁준수 외곽슛만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안 풀리는 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AJC입니다. 두 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곳이 강원도 자기 집이 앞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어이구 지금 또 뺏겼죠. 아이고 이거는 2점에 이어서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과 2016년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리그 최강전 20대부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4쿼터 마지막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AJC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요. 던지지 않았고 그대로 돌파하면서 패스아웃 석점 들어왔어요. 지금 HOT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앞으로 6분 45초 남았는데 외곽슛을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켜주면 예, 경기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전 경기였었죠. 그 3포인트와 큰아이의 경기도 12점 차에서 또 역전 경기를 만들어냈었던 큰아이 팀이었거든요. 예, 끝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 예, 긴장을 해야 됩니다. AJC도 외곽포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HOT로서는 좀 경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면에서 그대로 석점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HOT 안웅영입니다.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어갔었고 뒤쪽에 이주호에게 이주호가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네요. 예, 지금 바스켓 카운트를 노렸었는데 예, 아쉽게 공이 흐르면서 투샷으로 예, 처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AJC 같은 경우는 뭐 10점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예, 남은 2, 3분 뭐 이제 남은 시간까지 뒤따라가다가 경기를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남궁준수 선수가 그 신장으로 봤을 때는 HOT에서의 센터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외곽까지 나와서 볼 핸들링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우선은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1대1 능력 그리고 골밑에서 블락이라든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이제 감독이 갖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유틸성이 굉장히 높았던 남궁준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합니다. AJC 12점 뒤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베이스라인 쪽 바깥쪽 내줬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11번의 김동우 4쿼터에서 AJC의 석점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 찬물을 끼얹는 건 HOT의 1번 남궁준수입니다. 예, 전반전에는 안웅현 선수가 잘 묶어줬는 김동우 선수를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김기성 선수를 묶고 있어요. 그렇죠.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리버스 레이업 실패했고 HOT 속공입니다. 그대로 레이업 두 점. 손쉽게 두 점을 올리고 있는 HOT. HOT 같은 경우는 빠른 아울렛 패스에 이은 석공 2대1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 AJCR 같은 경우는 외곽이라든지 드라이빙에서 외곽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김동호 선수가 지금 후반전에 두 개 잘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호 선수가 석점으로 계속해서 AJC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HOT도 역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손쉽게 레이업으로 두 점. 김기섭의 자유투 1구 성공. 4쿼터 5분여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도 성공합니다. 37대 48, 11점 차. 앞라인을 넘어오고 있는 남궁준수. 확실히 저런 부분은 가드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센터가 저렇게 공격을 조율하고 있다는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HOT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센터가 넘어오게 되면 디펜스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넘어올 때 좀 편하죠. 그렇죠. 남궁준수의 석점 불발됐고요. 외곽에서 석점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이 공은 에어볼이 되고 맙니다. HOT 빠르게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HOT가 손쉽게 득점이 지금 석공으로 벌써 한 8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AJC 같은 경우는 외곽 두 방 이후에는 지금 그렇다 공격을 못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수비에 이은 AJC가 석공을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HOT가 그런 공격이 더 잘하고 있죠. 석점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어요. 확실히 HOT는 공격을 할 때 조금 쉽게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고, AJ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곽에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공격을 펼쳐갈지. HOT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예, 이번에 김기윤 선수가 푸싱 파울을 했고, 지금 이제 13점 여기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뒤따라가다 게임이 끝나는 경우인데, 조금 더 AJC 선수들이 더블팀, 지금 남궁 준수가 1대1 하겠다는 건데, 네, 혼자 맞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확실히 딱 보기에도 남궁 준수 선수가 신장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대로 선수 앞에 두고 야투 실패합니다. 예, 석공을 미루면서 외곽을 봐야 되죠. AJC 다시 한번 석점 던지지 않았고요. 외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반대쪽으로 크로스 패스 석점 이번에도 안 들어가요. 지금 김기성 선수가 김동호 선수를 잘 찾아줬는데, 워낙 지금 뭐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낭비하고 있는, 예, 김동호 선수라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확실히 조금 손쉬운 그런 어떤 만들어가는 득점이 좀 필요해 보이는 AJC인데요. AJC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만들어줬으나 이제, 네, 체력적으로 계속 뛰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김기성 선수 지금 이제 김동호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풀타임 출전하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까 김동호 선수와 또 김기섭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콤비 플레이가 4쿼터에 조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3분여 초 남은 상황 4쿼터 10석점 차 HOT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이번 대회를 거의 마무리하는 3분이거든요. 예, 오늘 경기 이제 결승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3분은 13점. 외곽이 만약에 터진다 하면은 또 모르는 거고, HOT 같은 경우도 끝까지 예 바짝 긴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서울하고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할 때도 강원도가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서울이 1점 차로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AJC가 과연 그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석점 계속해서 안 들어가요. 남궁준수가 리바운드. HOT 공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 석점 시도합니다. 들어갔어요. 예, 지금 10점 차로 들어왔고, 지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예, 지금처럼 가로채기 스틸을 노려야 됩니다. 김기섭의 석점으로 점수차는 10점 차. 남궁준수가 드리블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비자 파울. 예, 지금 거의 뭐 1번 HOT 선수가 들어오면서 대형 트럭이 들어온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네, 딱 봐도 굉장히 신장이 큰 남궁준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AJC 수비들 맞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자, 또 1구 준비하고 있는 남궁준수. 1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조금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남궁준 선수인데요. 남궁준 선수는 굉장히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은 조금 없어 보이네요. 표정에서는. 예, 이 친구가 근데 휴메십이 상당히 강한 선수예요. 네, 2군을 성공하면서 HOT가 51점 차를 고지를 점령합니다. AJC의 외곽에서 공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김기성 선수가 스크린을 받지 않고 그대로 던졌던 김기섭. 예, 스크린을 해달라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김기섭 너무 성급하게 던졌네요. 남궁준 수가 왼쪽 빼줬어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패스아웃 정면 들어갔어요. 안웅현. 예, 우리 HOT에 안웅현이 있습니다. 이상현 선수, 이상현 감독인데 지금 3국정을 맡고 있는데 뭐 환하게 웃고 있네요. AJC도 3점포로 맞대응합니다. 지금 뭐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 운영을 HOT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AJC 같은 경우는 끝까지 스틸을 노리면서 예, 경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HOT 남궁준수 공격의 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44-54인데 경기 뭐 아직까지 스피드무브 이후에 예. 이번에 예. 샤클락 걸렸습니다. 지금 43-54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1분 28초 뭐 외곽 슛을 몇 개 더 넣는다면 AJC 외곽이 괜찮으니까 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웅현 선수는 패스를 받은 이후에 석점 슛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다시 한번 AJC 석점 노려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석점을 간간히 꽂아주고 있는 AJC지만 너무 외곽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심의 히슬 파울. 아 지금은 파울보다는 캐린더볼을 네. 예 캐린더볼을 먼저 예 지적을 했고요. HOT 선수도 이제 경기가 끝나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 백코트를 하고 있네요. 조금은 여유를 찾고 있는 HOT 선수들입니다. 왼쪽 정면이고요. 다시 한번 우중간 석점 안 들어가요.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AJC 외곽 좌중간에서 석점 이번에도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는 HOT 남궁준수가 앞쪽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외곽 쪽에서 양현종이 안웅현이 반대쪽 다시 한번 남궁준수에게 공으로 쇼를 한 것 같아요. 공중으로 막 올리면서 예. 선수들 약간의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샤클락 5초 남은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흔 속공 AJC 다시 한번 석점 안 들어가요. 계속해서 석점을 노려봅니다. 이번에는 성공하는 5번의 김기섭입니다. 예, 이대로 이제 마무리 16초를 보낼 것 같고 HOT 선수들 같은 경우는 3, 4쿼터의 빠른 공격 그리고 리바운드에 의한 석공을 잘 이뤄줬고 네. 예, AJC 같은 너무 외곽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다 할 공격을 후반전에 못하면서 예,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양 안홍연의 석점까지 들어가면서 HOT가 승기를 가져갑니다. 오늘 그러면 HOT 이제 최우수 선수를 뽑는다면 남궁준수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네. 예, 오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부 결승전 HOT가 57-46 11점 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경기의 MVP죠 남궁준수 선수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인터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어이구 지금 또 뺏겼죠. 아이고 이거는 유명 메이저 선수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이성 선수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리바운드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플레이는 팀 컬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앞서 공격에서는 AJC가 공격 리바운드 3개를 연습해서 따냈단 말이죠. 네네네. 에이스는 HOT에 AJC에 그대로 2점 들어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남궁준수가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플로토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웅현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어졌고 지금 마무리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웅현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웅현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점에서 김기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지금 남궁 동작 이후에 남궁 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20대부 결승전은 HOT의 우승으로 이번 대회 막을 내렸습니다. HOT의 순 선수, 남궁 준수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승하신 소감이 먼저 어떨까요? 일단 오늘 또 제 생일이거든요. 아, 오늘 생일이세요? 네. 생일인데 이제 우승도 하고 애들 같이 우승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는 조금 HOT 선수들 예열이 좀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강우현 해설위원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경기 초반에 조금 뭐랄까 좀 느슨한 플레이라고 할까요? 이후에 3, 4쿼터 가면서 좀 더 폭발력을 보여줬었는데 원래 팀 컬러가 그런가요? 네, 원래 팀이 저희 1쿼터 때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이제 근데 바로 게임 뛰고 와가지고 연장 그렇죠. 바로 게임 뛰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평소 자신의 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키도 강원도에서 좀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형 노릇 좀 하려고 좀 다부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장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또 방송 촬영한다 그래서 좀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장난 좀 쳐보시죠. 아니, 그게 이제 시합 중에 자연스레 나오는 거라서 또 시키면 또 못해요. 멍석을 깔아주는 부끄럼을 타고 있는 남궁 준수 선수인데요. HOT라는 팀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팀인데 혹시 HOT 멤버 중에서 어떤 멤버가 자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이고, 비교가 안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HOT라는 그 팀명은 어떻게 생성이 된 건가요? 아, 저희 지금 강원도 사무국장님이 저희 팀 형님인데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팀을 만드셔가지고 그때부터 만드셨는데 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게 HOT였으니까 뭐 그래서 홈팀 이름이 홍천 오리지널 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또 바뀌었어요. 뜻이 아, 또 뜻이 바뀌었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승을 하셨는데 팀원들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어제도 생일 파티는 했는데 오늘 우승 기념으로 이제 트로피에다가 또 한잔하러 가야죠. 낮술을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팀원들과 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관계자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다운 남궁준수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 두 번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되는 게 맞다. 어이구, 지금 또 뺏겼죠? 아이고, 이거는 2점에 이어서 누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이기성 선수가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성공. 예,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리바운드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팀 폴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앞선 공격에서는 AJC가 공격 리바운드 3개를 연속해서 따냈단 말이죠. 네네네. AJC는 HOT, AJC 그대로 2점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군전수가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블로터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우영과 남군전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어졌고 지금 마무리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우영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안우영과 남궁준수의 컴비 플레이 잘 이루 점에서 김기성 선수가 두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이고요. 지금 남궁 동작 이후에 남궁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 안우영이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달고 레이업 상이 이제 골을 넣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점수차는 어느새 한 점차 턱밑까지 쫓아온 HOT를 AJC가 또다시 두 점차, 석점차로 벌리고 공으로 이어갑니다. 이찬이죠. 이찬이 1대1. 1대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페이크 동작.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득점 성공! 지금 이제 어느 정도 HOT 같은 경우는 지금 AJC가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타고 들면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뱅크 돌리고 있습니다. 타고 들면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뱅크샷 성공. 2점 득점. 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HOT 외곽쪽 정면입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안우현 선수까지 터지면은 HOT 지금 나오는 이주호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내정구어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나오는 이주호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내정구어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그대로 레이업 2점 성공. 안우현 선수가 이기다. 샤클락 5초 4초 3초 올라갔습니다. 2점 성공하는 HOT. 예, 안우영과 남궁준수 외곽 슛만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안 풀리는 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AJ입니다. 2점 올립니다.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어떤 수수책으로 던지던 것보다 이주호의 멋진 레이업 리버스 레이업 성공하면서 2점 앞서 나갑니다. 이전 경기였었죠. 그 포인트 3포인트와 큰아이의 경기도 12점 차에서 또 역전 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이제 클...